아빠, 응? 헝가리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응? 한국타이어 공장들이 있는데 응. 유럽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LG전자와 LG화학 공장은 어느 나라에 있는 거야? 시어스톡. 시어스톡. 아빠, 응? 지난 영상에서 헝가리에는 응. 어떤 한국 기업들이 있는지 물어봤잖아. 응. 오늘 나의 질문은 동유럽에는 어떤 한국 기업들이 있는가가 내 질문이야. 그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데 동유럽을 왜 중부유럽이라고 하는 거야? 동유럽이 아니야? 과거에는 동유럽이라고 했어. 그런데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동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싫어했어. 왜 싫어하지? 동유럽을 동유럽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맞는 말인데, 동유럽이란 이름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잖아. 동유럽 하면 뭐가 생각나니? 몰라. 동유럽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 가난한 나라, 소련 위성 국가거든. 동유럽 사람들은 소련으로부터, 소련 공산주의로부터 완전 독립하고 나서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싶었어. 아, 그래서 자기들을 동유럽이라 하지 않고 중부유럽이라 불려지길 원하는 거구나. 바로 그렇지. 중부유럽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라고 할 수 있어. 이 나라들은 유럽에서도 최중심부에 있는 나라들이지. 그래서 중부유럽이라고 불러. 중부유럽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한국 기업들이 중부유럽에 많아?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럽에서도 중앙에 있고 또 임금이 낮기 때문이야. 중부유럽은 한국 대기업들에게는 유럽 생산 기지라고 볼 수 있어. 그렇구나. 13년 전 일인데 일본 동경대에서 두 명의 경제학 교수가 저한테 연락 왔었어. 한 사람은 일본 경제학 교수고 한 사람은 한국인인데 동경대 교수 생활하고 있는 경제학 교수야. 그 두 분과 4일 동안 중부유럽을 돌면서 한국 대기업 자동차 공장과 전자 공장들을 방문한 적이 있어. 중부유럽 국가들끼리도 한국 기업 유치 경쟁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럼 엄청 많이 하지. 한국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보 전쟁, 서비스 전쟁을 엄청 해. 그렇게 경쟁이 심해? 그럼 엄청나지. 13년 전에는 한국 한 회장님을 모시고 슬로바키아 투자진흥청에 갔다 온 적이 있어. 사리오라고 하더라. 거기에 갔더니 슬로바키아 정부에서 슬로바키아가 얼마나 투자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 엄청 유치 경쟁을 하는구나. 그렇지. 슬로바키아는 질리나라는 도시에 기아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어. 작은 나라인데도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네. 그렇지. 당시 헝가리 정부에서도 기아 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 기아 자동차가 당연히 헝가리에 유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크게 노력을 안 했나 봐. 슬로바키아 정부가 머리를 많이 써서 헝가리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거야. 당시 슬로바키아에서는 도로도 놔주고 또 주재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도 지어주고 법인세도 낮추어주고 보조금도 지원하겠다고 엄청 좋은 조건을 내밀었어. 헝가리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기아 자동차가 슬로바키아에 유치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 대한민국에 보란듯이 친중국으로 돌아서겠다는 액션을 당시 취했었어. 당시 헝가리 정부는 중국에게
중국 학교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해주고 중국과 헝가리 사이에 중국 항공노선도 열어줬어. 중부유럽 국가들끼리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구나. 엄청나지. 그 후 2년 뒤에 헝가리 총리가 한국에 가더니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한국 타이어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어. 그래서 헝가리 정부가 체면을 차리게 되었지. 그러면 슬로바키아에는 기아 자동차 공장이 있고 또 다른 한국 제조 공장이 있어? 그럼 슬로바키아에는 기아 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도 있어. 몇 년 사이에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갔더니 엄청 발전했더라. 거기에는 새로운 호텔들, 아파트들, 빌딩들이 엄청 엄청 들어섰더라고. 체코에는 어떤 한국 기업들이 있어? 체코에는 오스트라바라는 도시에 현대 자동차 공장이 세워져 있어. 헝가리는 일본 수즈키 자동차 공장도 있잖아. 아시아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에 많아? 유럽에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아시아 기업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 일본은 유럽에 도요타 공장만 6개나 있어. 와. 영국,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체코에 공장이 있지. 일본의 혼다는 미국에만도 8개 공장이 있어. 도요타 같은 경우는 트럭 공장만 해외에 8군데가 있다고 하더라. 유럽에서 한국은 체코의 현대 자동차,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공장 하나. 그게 전부야. 오, 한국이 공장수로 하면 일본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렇지. 한국이 일본을 따져볼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세계에는 전기 자동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앞으로는 전기 자율주행차가 세계 산업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생각해. 앞으로는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렸을 때나 비행기를 타고 내렸을 때 전기 자율주행차가 아마 우리를 배웅하러 올 거야. 우리를 배웅해서 우리를 태워서 원하는 곳까지 태워줄 거야. 와, 놀랍다. 정말 놀라운 시대가 오는 것이지. 이미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 나중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또 다른 산업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 미래 자동차의 혁명을 모빌리티 혁명이라고도 해. 이런 자동차 혁명에는 AI라는 인공지능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가.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가 너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다고 해. 삼성도 여기에 큰 그림을 그리고 현대와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 봐. 그런데 전기 자동차나 전기 자율주행차에게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뭐가 더 필요하겠어? 몰라? 그럴수록 전기는 엄청 소모되는 거야.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그게 무용지물인 것이지.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거기에 전기가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미래의 전기 자동차에는 또 자율주행차에는 반도체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인공지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기 배터리의 역할도 엄청 중요하게 된 것이지. 아, 전기 배터리가 엄청 중요하구나. 그렇지. 내가 10년 전에 2차 전기 배터리 발전으로 인해서 모든 전선이 사라지는 놀라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들었어.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갈수록 배터리 기술이 높아질 거야. 아마 가정에도 전기줄이 없을 때가 올걸? 그래? 응. 기차에도 전선이 필요 없을 때가 올 거야. 그러면 발전소도 필요가 없겠지. 그렇구나. 전기 배터리가 정말 혁명이네. 아, 그렇지.
그래서 한국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럼 누구에게나 지금 기회가 온 것이지. 현재까지는 미국 테슬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한국에도. 한국은 이미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 거기에 반도체 기술도 세계 최고잖아. 그치. 나는 어쩌면 지금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세계 자동차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일본이 유럽의 자동차 공장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일본은 그동안 하이브리드 기술로 인해서 아주 잘 나갔어, 자동차가. 그런데 전기 자동차나 자율주행차 쪽에는 그렇게 앞서 있지 않다는 얘기지. 일본이나 우리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그냥 비슷한 거야, 지금은. 지금은 일본이 아무리 자동차 기술이 앞섰다 할지라도, 독일이 아무리 앞섰다 할지라도 이제는 전혀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야. 과거 기술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은 유럽과 미국,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 엄청 경쟁을 하고 있어. 현대와 기아가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에서 우뚝 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아. 엄청 경쟁하겠다. 아이, 그럼. 여기서 밀리면 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일본도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에 전기 자동차 공장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나 봐. 일본이 중국에 자동차 공장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세르비아에는 유럽 공략을 위해서 두 번째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나 봐. 그래도 한국의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중부 유럽에 공장을 지어서 유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런 셈이 된 것이지.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아? 나는 공고 다녔잖아. 그때 전기와 전자를 공부했어. 그리고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공부했잖아. 그래서 전자나 과학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너도 조그만 관심 가지면 다 아는 얘기들이야. 그럴까? 헝가리에는 한국 기업 정보는 이전 영상을 보면 되겠다. 그러면 되지. 마지막으로 폴란드에는 어떤 기업이 있어? 폴란드에는 LG전자와 LG화학 공장이 있어. 굉장히 크지. 아, 그래? 응. LG전자는 잘 아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무엇을 생산해? 전기 배터리 회사야. LG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돼. 원래는 LG화학이었는데 분리해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나 봐. 헝가리에서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처럼 폴란드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 전기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지. 아직은 LG 화학이 전 세계 배터리 생산 및 판매 1위야. 삼성 SDI가 4위, SK 이노베이션이 5위, 6위 정도 돼. 아빠, 나 오늘 한국 기업들이 중부 유럽 어디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잘 알게 됐어. 아, 그랬어? 조금만 대한민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 대단하지? 내일처럼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 같아. 그래? 이제 내 마인드도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글로벌 마인드로. 정말 좋은 말 했다.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배워야 해. 그것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마인드가 아니야.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경쟁도 해야지만 세계를 대상으로 고민하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지. 우리나라는 작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이 점점 커지고 있어.
유럽에 사는 2세들 가운데 세계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세계 복지 문제도 고민하고 세계 평화 문제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좋지. 그치. 그러면 세계 속에서 한국인의 역할도 커지고 한국의 위상도 세계 속에서 우뚝 올라가겠지. 아빠. 응? 그것이 해외에서 자란 우리 2세들이 할 일이라고 말하는 거지? 뭐 약간 그런 면도 있고 너희들이 해외에서 때로는 현지인들에게 무시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2세, 3세, 4세들이 미국을 움직이잖아. 그들이 미국 정치를 움직이고 미국 금융을 움직이고 미국 정보와 식량을 움직인다고 해. 미국을 움직여서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여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 교민 2세, 3세들도 유럽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거든. 그것이 해외에서 나고 자란 너희들의 몫인 것이야.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겠지? 그건 알겠는데 왜 우리 2세들만 그래야 해? 아빠도 중요한 사람이 돼야지. 거기에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우리 1세들은 너희들의 털을 만들잖아.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온 힘을 다 써버리거든. 1세대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언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언어에는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너희들은 언어에 한계가 없잖아. 현지 언어를 완벽히 하잖아. 그래서 너희는 유럽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야. 아마 너희들이 해외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야. 아빠, 응? 오늘도 나 열심히 가르치는구나.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늘도 아빠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자, 이제 인사할까? 그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발칸 유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다음에 봬요. See you stock. See you stock.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